할렐루야. 2020년 12월 30일 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4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올 한 해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라는 시간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오직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친밀함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베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과 또 어떤 기분, 감정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하루가 정말 기대가 되고 또 너무 좋아서 이 떠지는 눈을 통해서 보이는 이 방의 풍경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분이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하루가 전혀 기대가 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떠지는 눈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냥 그대로 계속 누워있고만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는 이 후자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함께 읽게 되는 이 시편 43편을 보니까요, 이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소리가 굉장히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는지를 한번 보면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버림받은 기분, 슬픔이 가득한 지금의 감정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굉장히 버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시인이 겪고 있는 이 상황과 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도 부르고 있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보니까 굉장히 모순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이 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이 놓여있는 현재 상황은 환난 속에 버림받은 것과 같다고 느끼는 것이죠. 4절에서는요, 시인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냥 기쁨의 하나님이 아니라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은 어떤 상황에 있다고 말합니까? 슬프게 다니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이 시인이 버림받기 전에 이 시인을 건져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처럼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큰 기쁨의 하나님이시라면 이 시인이 슬프게 다니도록 그냥 두지 않으시고
슬픈 마음이 들 때 곧장 그 마음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은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달리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인이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또 너무나 절망적인 슬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 순간 찾고 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능력의 하나님, 큰 기쁨의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모순되고 너무나 큰 간격을 보이는 이런 상황들을 이 시인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는요,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시인은 다시 하나님 앞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바로 그곳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에 이 시인도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시인이 무엇을 구하느냐? 바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진리를 보내주시면 그 빛과 진리가 나를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존전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이 시인은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이 시인과 같이 버림받은 것 같고 슬픔 가운데 거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면 이 모든 아픔과 슬픔이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게 나는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과 나의 간격이 이미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다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것을 나 혼자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조차 잊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능력의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 같이 느껴지고 기쁨의 하나님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만 기쁨을 나눠주는 분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오늘 시인이 빛과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빛과 진리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빛과 진리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능력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고아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슬픔 가운데 거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채율하십니다. 그분은 누구보다 우리의 그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누구보다 버림받은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나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의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잘 아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자는 그래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십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십니다.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 된 우리 버림받은 것 같은 고아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은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를 체휼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능력의 하나님, 큰 기쁨의 하나님, 그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을 마무리해가는 지금의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빛과 진리 되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니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분을 따라 다시 한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아픔, 슬픔, 고통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다시 한번 능력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또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